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학교의 창의 인성지도입니다. 유치원에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 창의 인성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 목차입니다. 맨 먼저 유아 단계에서 창의 인성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이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그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살펴보고, 그리고 개별 교과에서 그런 창의력 및 인성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은 모든 교과에서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는 도덕이나 윤리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인성지도의 요소를 찾아서 인성을 지도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 과목이 아닌 그런 다른 연계 과목이라고 그러죠. 연계 과목에서 어떻게 인성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어랄지, 사회, 수학, 과학, 도덕, 체육, 음악, 이각 교과에서 어떻게 자기 교과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이런 인성지도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 단계의 창의 인성지도인데요. 유아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데 어떤 활동, 놀이 활동을 하고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인성을 갖다 습득하고 체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아 단계의 그런 장애인성 지도의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는 이제 최초로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이 되는 때죠. 유아원이건 유치원이건 유치원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때 어릴 때에 사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가기 전에 집에서 만약에 그런 인성이 형성이 된다면 그런 가정의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 배운 것이 평생의 인생의 그런 인성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등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살 때 배운 그런 인성은 나중에 학교에서 또 성인으로 돼서 계속 발전해서 배울 때에 하나의 바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랄지 유아원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어린애를 갖다가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좀 소홀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의 그 기본 과정은 사실은 유치원의 대부분의 교육들이 인성과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연락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그런 교육 과정은 대개 체험이나 이런 놀이를 그런 기본적인 그런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기초 인성도 확립하고 어린이들한테 창의적 인성 표현 능력, 그다음에 기초 애절 남보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 배양을 하는 것이 유치원의 그런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동을 데리고 어떤 지금 만들기를 하는가요? 그리기를 하는가요? 이런 유치원 활동을 같이 하거나 아동들이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개발해야 되냐면은 배려랄지 유치원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사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난감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랄지, 공동체의식이랄지, 어느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창의성이랄지, 이런 개방성 프로그램도 이 창의성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교령 인력을 활용한 3대 하모니 활성화라고 해서, 3대라는 게 뭐예요? 할머니, 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하면 3대가 되죠. 3대의 그런 하모니라고 해서 3대가 잘 어울리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그냥 유치원에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다문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그런 흑백의 그런 기본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흑백 갈등 문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그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다문화 가정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수용해서 같이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성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도시하고 농촌 지역에 유치원과 결연을 해서 학교와 어린애들이 서로 방문을 해가면서 도시의 아이들은 농촌에, 농촌 아이들은 도시에, 그런 생활들을 갖다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도시 애들은 시골에 가면 자연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런 감성도 교류고, 사실은 도시와 시골에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각 지자체랄지 여러 그 개인적인 단체랄지 이런 데서 유아 체험관을 많이 지어놨죠? 또는 유아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과학관이랄지 미술관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유아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학관에도 유아용 특별 코너가 있죠. 코너가 있어서 걔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유아의 창의성 프로그램을 함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중등은 범위가 상당히 넓죠. 초등학교 6살, 7살에서 그 다음에 중등, 중학교 13, 14, 15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6, 17, 18, 뭐 19살 이런 단계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초등등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뭐 초등 또 중등 나눠서 하거나 초, 중, 고 나눠서 해야 되지만은 공통적으로 묶어서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시키는데,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시키는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런 창의성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창의 인성도 개발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정지를 해서 어떤 그런 창의 체험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각 학생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나는 어떤 체험 활동을 했는가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체험 활동을 시키는 그런 목표고요. 이런 체험 활동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로 하는데, 그때 서너 시간 정도의 그런 체험 활동을 갖다가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 분석하는데, 그런 시간 배당을 잘 생각해서 일주일 갖다 서너 시간을 어떻게 이런 체험 활동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계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그걸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 시수 외에, 교과과정은 영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딱 그런 시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시간들이 있죠. 특별 활동 시간, 그 다음에 방과 후 학시간 또는 자율학습 시간,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런 교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다른 시간에 모든 활동에서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과 인성 감량을 핵심 활동이라고. 지금 창의 인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인성을 함양할 것인가. 그것을 모든 활동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소 및 단계별 프로그램. 초중등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초등과 초등도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창의성도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도 요소들이 있죠. 각 덕목들이 있죠. 그래서 각 덕목별로, 그 다음에 요소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의체험 활동을 시킬 때는 이미 자기가 새로운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독서, 문화, 예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래서 학교 수업이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어떤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또는 미술관에 들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문화 예술 활동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죠.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도 창의인성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교과 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창의인성 활동을 교과 활동 이외에 다른 모든 활동에도 적용하지만은 교과 활동에서 어떤 내용을 지도할 때 거기에 연계돼서 어떤 필요한 창의성이랄지 인성이랄지 연계된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걸 강화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창의인성 활동을 했는가 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학생들이 그걸 갖다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창의 활동을 하고 인성 활동을 했나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나중에 지나갈 때 상급학교 그 평가 자료로 그것을 내놔가지고 나는 이런 창의 인성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성이나 지금 대학교 입시에서도 그런 인성을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성이나 창의성을 갖다가 자기가 어떤 인성이나 창의성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인성이나 창의성을 대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럼 몇 가지 예시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는 방법으로는 자율활동도 할 수 있고요. 도보술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유적답사를 한다거나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동아리, 과학탐구하는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봉사활동, 특히 이제 뭐 주말이랄지 방학 때, 특히 방학 때 다문화 가정 애를 가서 가르친다거나 고아원이나 고아원은 자매 기련을 맺어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주말에 가서 고아원의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거나 또는 어떤 먹을 걸 좀 갖다 준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으로서는 자기가 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는 고등학교 학생쯤 되면 어떤 인턴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같으면은 실제 자기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죠. 이것도 다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하는 하나의 방안들이고 그런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활동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자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생명탄생과 윤리수업, 윤리수업에서 이제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명탄생에 관한 그런 과학특별전에 참가를 한다든지, 또는 음악이나 미술 이런 수업의 창의적 활동은 미술관에 가서 오페라를 관람하고 또는 전람회를 관람하고 이런 관람을 통해서 어떤 음악, 미술 그런 수업과 연계된 그런 창의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나 법원에 방청을 하거나 모의재판 같은 걸 참여를 하면은 법과 질서에 관한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은 이 사회에서 배우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이런 실제 법원이나 모의재판 같은 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사회 시간에 배웠던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을 갖다가 어떤 창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여기에 연계시켜서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과 교육에서의 창의 지도는, 이제 교과 교육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이 여러 가지 그런 교과 교육에서 창의 인성 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교과 교육의 내용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창의력과 인성 교육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 수학은 수학 교과가 그대로 흘러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걸 같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과마다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있고 그 교과마다 그 사고 과정이나 기술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수학 같으면은 수학적 창의력, 뭐 과학적 창의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과정입니다.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수학적 창의력을 발휘하고 과학에서 문제를 풀 때 과학적 창의력을 발휘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창의력 교육을 시키는데 뭐하고 연관시켜서 각 교과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창의 인성 지도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제 학습 과제를 내줄 수도 있죠.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난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과제를 해오라고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제를 통해서 자,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실제 자기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자기가 해보고 그것을 경험을 발표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인성 교육을 환경 인성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 교육을 평가할 때도 인성 교육은 이제 수업을 지도할 때만 그런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창의성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평가할 때도 그런 창의성의 지도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가도 일종의 학습입니다. 사실은 평가를 해봄으로써 자기가 다시 한번 배웠던 것을 되돌리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을 강화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가 내용에다가 그런 창의력,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평가하는 그런 요소를 갖다가 교과 내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평가 요소, 인성의 평가 요소, 창의의 평가 요소도 포함을 시켜서 평가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을 평가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실제 그것을 해봐라. 일단 실기평가도 할 수 있죠. 실기평가에 쓰레기를 실제 쓰레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쓰레기 종류 이건 플라스틱이라고 쓰고 이건 종이라고 쓰고 이렇게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놓고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면은 이런 쓰레기 분류라는 것을 실제 평가 상황에서 저희가 그 인성을 발휘를 해볼 수가 있죠. 발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이런 평가 상황에서 교과 교육의 평가 상황에서도 창의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어떤 조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조리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창의성이 많이 요구가 되죠. 요즘 뭐 방송에 보면 이런 조리 활동에 대한 그런 방송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레시피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걸 갖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창의적인 게 아니죠. 그건 그 교과의 활동을 배우는 것이죠. 조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 없는데 고추장이 없을 때에 고춧가루를 대신 쓸 수 있을까? 또는 고추 기름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업과 교과와 연관된 그런 창의 활동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요소에다가 창의력 및 인성 요소를 포함을 시켜라 그랬죠. 그럼 이제 각 교과별로 각 교과에서 어떤 창의력이나 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의력을 지도하는 아주 좋은 교과 중에 하나가 국어인데요. 국어에서 창의 활동이 제일 강력하게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내가 시를 쓴달지, 소설을 쓴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창의 활동이, 창의적인 창작 활동이라고 그러죠?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언어의 창의력을 많이 길러주는 것이죠. 여기서 언어의 의미 구성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의미를 구성할 것인가? 사랑은 뭐 덧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지, 사랑은 불꽃이라고 할 것인지 이런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어떤 문학 작품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국어 교과에서 할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창의력 시도입니다. 이런 창의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많은 독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가 써지는 것도 아니고 소설이 써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독서를 통해서 그런 창의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어의 언어적 창의력은 아까 의미 구성을 하는 거. 그것은 일반적인 창의력 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할수 있는 건데, 이걸 국어에서는 특히 언어를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이 국어 교과의 그런 특성이 잘 반영된 그런 활동이고요. 그럼 국어교과에서 제시하는 읽기 과제 또는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반드시 교과 지식이 요구되고 그것이 창의력과 통합되어 있을 때 언어적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교과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소설을 쓴다고 그러면은 소설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교과 지식들이 있겠죠. 교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교과 지식의 그걸 바탕으로 또뭘 어떤 창의력과 그 문제 해결하는 게 통합이 될 때, 그런 인성 또는 창의성이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학생들을 많은 읽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쓰기를 과제시키고, 또는 문제 해결할 때에 그런 교과 지식과 그 다음에 창의력을 통합해서 이런 언어적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과. 사회교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지식적인 것이죠. 지식적인 것이라 여기에서도 뭔 창의력이 있을까 하지만 사회교과에도 상당히 많은 창의적인 그런 활동이 포함이 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뭐 유적답사를 하는 것이죠. 유적답사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유적답사를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갖다가 추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는데 창의성을 개발할 수도 있죠. 발휘할 수도 있고요. 사회교과의 특성은 뭡니까? 사회교과는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하고 능력을 습득시키는 것이 사회교과의 그런 특성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창의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왕이면 그런 일상생활이 그런 창의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사회교과에서 창의인상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특히 어떤 공동생활할 때 공동생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공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사회교과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런 창의력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창의력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의 사고력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도록 어떤 탐구 상황을 설정하고, 자, 여기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어떤 의미에서 왜 세워졌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잘 읽지 못하는 한자를 읽거나 또는 뭐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런 것을 해 나가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교수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 창의력 지도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력을 신장시키거나 가치 태도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아까 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평가를 통해서 학습한다고 그랬는데,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계량적인 그런 것만 평가하지 말고, 그 창의성이라는 것, 또 태도라는 건 계량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함께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런 창의력 지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과에서 이제 고차사고력으로서의 창의력이라는데, 고차사고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뭘 듣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하는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사고력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구력이랄지, 의사결정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력. 메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우리가 아는 게 있죠?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걸 메타라고 그럽니다. 메타. 그러니까 지식이 있죠?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게 지식에 관한 지식. 이게 메타 지식인데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다양한 고차사고력이라고. 고차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의력은 고차사고력과 이제 통합적으로, 같이 어떤 기능을 발휘했을 때 지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잘 습득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비판하고, 메타인지 과정에서 창의력을 이제 통합을 해서 같이 발휘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고차적인 그런 사고력으로서의 창의력이 신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그런 사회 교과서들이 나와 있네요. 사회과 창의력을 개념화하기 위한 전제라고 그랬는데요. 선천적 재능이라 개발 가능한 정식 자질이다.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력은, 고차원적이죠. 사회과의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력은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그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산물,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의 과정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그런 산물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평가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런 사회 창의력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의 독자성은 사고와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런 사고력이 사회교과의 그런 내용과 통합이 된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어떤 교통 문제가 생겼다. 교통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교통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우리 마을의 그런 교통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그런 거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교과 내용과 그 창의적인 사고의 그 과정과 이것이 통합이 돼서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럼 사회교육을 통해서 어떤 창의력이 좀 함양이 됐으면 좋을 건가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력이랄지,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이랄지, 탐구력, 문제 해결력까지, 이런 다른 사고들과 같이 어울려서 될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문제 발견하는 통찰력,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문제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사회교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창의력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어떤 곳을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데를 방문해서 이런 창의력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교육과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창의적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 사회과 창의력에서는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 그래서 정치랄지 경제, 사회, 철학, 역사, 지리과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아닙니까? 그런 사회과학은 그런 지식어고, 그 다음에 그 탐구 방법, 사회의 사회탐구라고 그러죠? 사탐 그러는 거. 사탐과 그 사회과학적인 그 지식이 융합된,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교과의 창의력이기 때문에 사회교과 내용과 관련 없는 창의력은 여기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사회의 그런 다양한 그런 사회교과의 지식들, 그 다음에 그 사회교과에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탐구 방법들 이런 것과 어울려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사회교과에서 지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에서는 많은 내용을 배우죠. 정치랄지 경제, 역사 같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주입식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사회과에서 사실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사회의 지식을 배우기 위한 그런 사회 탐구 과정 같은 그런 기술이랄지 탐구 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 많은 지식 중심의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상당히 비판을 받았죠. 비판을 받는데 이런 지식은 사실은 비판을 받지만은 이런 사탐을 하고 사회 탐구를 할 때도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차적인 사고력을 육성할 때도 우선 그 지식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그것만을 중심으로 지식만을 중심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건 사실 나쁘지만은 그 지식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이 이런 사회적인 탐구를 한다거나 이런 고차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활용되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지식 자체는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비난을 받아도 지식 자체는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학에서의 그런 창의력. 수학은 사실은 딱딱하고 배우기가 어렵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이 창의 과정을 모방해서 그런 학습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학에서의 그런 창의력 지도에서는 그 수학적 창의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은 어떤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 이게 수학을 창조적인 발명 단계라고 그랬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에 과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이게 과학적인 창조가 될 것이고요. 수학적인 문제를 선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 이게 수학적인 창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발명의 단계에서 이런 창조성이 발휘가 되는데, 이 창조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부화하는 단계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머릿속으로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개시하는 단계, 그게 이제 발현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뭔가 떠오르는 그런 단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인가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하고, 이렇게 발명할 때는 그런 세 단계를 통해서 그런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어떤 새로운 개념이 형성이 되겠죠. 개념이 생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문제를 다른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사고도 발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발달을 보면은 그 창의적인 단계가 지금 있는 그런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것의 새로운 문제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부화기와 계시기, 검증이 일교차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그 수학적인 지식이 계속 늘어나고 수학의 개념 세계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인데요. 기하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창조적인 그런 창의적인 요소들이 작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 새롭거나 독창적인 작업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창의성이다. 창의적이다 하면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은 것. 지금까지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생각을 해내거나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을 그런 창의적이라고 그러고 그걸 창의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수학적인 창의성이라는 건 그 대상이 자기가 만들어낼 대상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수학적인 학문이라는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 수학의 창의성을 통해서 그 수학 학문이 발전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들이 뭐 어떤 수학적인 발견을 해서 뭐 노벨상을 탄다거나 이제 수학은 노벨상이 없죠. 수학은 노벨상이 없지만은 물리화학 같은 건 이런 과학에도 많은 그런 수학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학에서는 이제 필즈상이라는 노벨상에 유사한 그런 상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필즈상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창의적인 과정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자기가 적용하는 그런 창의적인 과정하고는 다르겠죠. 이건 이미 발견이 된 것을 학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발견하고 재발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발견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딱딱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푼다고 그 절차를 가르쳐 줘서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다른 2차 방식을 푸는 게 아니라 2차 방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푸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배우면은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학생들이 재발견하고 재발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수학 교과에서 적용되는 수학적 창의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창의력이라는 건 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그것이 바탕이 되는 기존의 기본 개념들이 있고요. 그것을 연합하고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쉽게 이어오고 새로운 개념 구성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창의성인데 이것을 이제 수학에 적용했을 때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적용이 되는 그런 수학적 창의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학적 창의력은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이 결합된 가장 고차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이다. 그러니까 수학적 창의 능력, 수학적 그 사고력, 그러면은 어떤 문제 해결력도 하나의 수학적인 사고력이죠. 거기다 이왕이면 어떻게 한다? 창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창의적 수학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수학적 창의력이라는 것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고 그 창의성을 결합시킨 아주 수학을 발달시키는 가장 최고의 고차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하학에서 다양한 그런 수학적인 창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걸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반적인 그 창의력이라는 것을 수학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이런 창의성을 개발하고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은 수학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렇게 수학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보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사실은 창의력이 함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수학이라는 상황에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학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수학적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학은 사실은 수학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과학은 약간 좀 창의성이 열려 있죠. 왜냐하면 수학은 완전히 형식적인 학문이라면 과학은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것은 조금 사회교과적인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요. 그럼 과학적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창의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발명가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이런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선 그런 과학적인 창의를 가지려면 전제가 뭐가냐면 과학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가 함양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상적인 과학적인 그런 능력이고 탐구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보태서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성이라는 것을 보태가지고 문제를 더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걸 과학적 소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과학교과라는 것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교과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이왕이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고 그것은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과학적 기본 개념을 이어오고 탐구 능력과 태도가 함양이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과학 교과의 목표고 과학 창의성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학이랄지 과학을 활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쟁점이랄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풍력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어떤 자료를 학생들은 제공해서 다 읽도록 하고 그 자료를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느낀 것 또는 토론할 것 배운 것을 갖다가 글을 쓰게 한다거나 토론을 하게 해서 이런 과학적 사고력이랄지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력을 갖다가 함양을 해가는 것이 과학적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 여기서는 이제 과학실험을 하고 있죠. 과학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과학실험은 소위 요리책 실험이라고 그래서 뭐에다 무엇을 좀 넣고 몇 분 가열하고 뭘 측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실험보다도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탐구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런 탐구적인 실험, 창의적인 실험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수학에서도 이미 위대한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그것을 학생들이 재발견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실험에서도 이미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놓은 그런 절차나 실험 모델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재창조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과학적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창의력의 유형은 이건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창의력의 그런 유형의 전반적인 거지만은 과학이 창의성의 가장 대표는 창의성을 가장 많이 포함을 시킨 그런 교과라고 인정이 돼서 여기서 과학적 창의성이라고 하고 그 유형을 좀 나눠보는 것입니다.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수렴적 사고는 어떤 딱 그냥 정해진 거에 가서 단순하고 통합적이고 정합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그런 대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발산적은 유창하고 다양하고 독창적이고 정교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수렴은 모인다는 얘기죠. 발산은 퍼져나가는 그런 사고 둘 다 이런 창의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발산적인 사고가 더 창의성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 연관적인 사고 은유를 잘한다거나 비유를 잘한다거나 귀추를 잘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연관을 잘 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을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과학의 창의성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사회적 문제 또는 그런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원자력이라는 건 뭐고, 원자력 발전은 무슨 장점이고, 무슨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다그 해결 과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이랄지, 이슈랄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식들이 이런 창의성을 키우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지식이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창의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 지식을 그냥 활용해 버리면 되니까요. 그럴 때는 부정적인 것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그 지식이 바탕이 돼 가지고 새로운 창의성을 거기에 더해서 발달된 그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때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 창의성이 탐구 능력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함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다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이제 탐구 실험이라고 해서 탐구를 하라고 그러죠. 탐구 실험이라는 것은 그냥 요리책 실험하듯이 뭐 실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건 왜 실험을 해야 되고 실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고 실험이 잘 되는가를 평가하고 하는 일정의 탐구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학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탐구 과정을 우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구 과정이라는 것은 과학적 창의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서 발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과학 개념, 자기가 창의성과 관련된 과학 개념, 원자력 같으면 원자력, 풍력 발전 같으면 풍자력, 풍력 발전, 오염 같으면 오염, 그런 게 그런 개념을 우선 자기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가설에 맞는지 검증하고, 하는 일종의 그런 탐구 활동 과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과학적 창의성이 이런 개념을 이용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해나가면서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뭐 수학이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 과학적인 문제, 그것을 문제 해결을 거치지 않고는 거기에 관련된 수학적, 그 다음에 사회학적, 과학적 그런 창의력이 함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과학적인 활동을 하는 사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할 때에 두 가지, 사실은 과학 지식 생성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많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고요. 연역적인 방법은 이미 설정된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는 게 연역적인 방법인데, 얘는 이런 귀납적인 사고, 과학적 창의력의 관계는 귀납적 그런 법칙은 과학자들이 이제 추론하고 상상력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과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찰하고 저걸 관찰하고 여러 가지를 관찰해 보니까 아하, 요건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 귀납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을 가열했더니 좀 늘어나더라. 그런데 철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도 가열했더니 늘어나고 또 주석도 가열했더니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모든 금속은 전부 다 가열하면 늘어나는구나 하는 걸 그것도 어떻게 그걸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창의적인 고안이고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역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걸 연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되고, 기압이 어떻게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될 때,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갖다가, 할수 있죠? 근데 연역적으로 사고를 해서 늘 일기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이 나중에 실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지식을 검증할 때, 그런 연역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한가 하는 것을 갖다 추론해내고 건져내는 것을 귀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귀납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면역적 사고 능력, 귀추적 사고 능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성과 연관시켜서 이런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교과에서도 창의성이 필요할까요? 도덕교과에, 우선 도덕교과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봅시다. 도덕교과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도덕규범 가르치고, 예절 가르치고, 습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덕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 도덕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들이 도덕교과의 그런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교과의 특성을 좀 포장을 해서 잘 얘기한 건데요. 예를 들어 과학교과도 과학적인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교과도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도덕교과도 이런 도덕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학교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도덕적 지식, 사회적 지식,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주입식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이 말살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다 잊어먹고 필요가 없는 그런 학습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초중학교에서 그런 창의적인 창의인성 학습을 많이 시켰다라고 그러면 대학에 가서 그런 창의인성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좀더 많은 그런 개념을 확장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 교과에서 그런 창의력이나 인성지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다만 뭐 한 지역사회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 또는 전 세계의 문제일 수 있죠. 이건 지금 전 세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런 핵 폭발, 김정은이가 지금 핵 가지고 장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도덕적인 그럼 창의력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 하나는 도덕적 사고력이다. 이건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을 도출하거나 제시하는 것.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지금 인종 분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종 분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제출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제출했으면은 자 인종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국토를 분할해서 나누자 예멘을 북예멘 남예멘으로 나누듯이 나누자 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게 창의력은 아이디어든지 그러면 그게 도덕적으로는 적합한 아이디어든지 이걸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창의적인 요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의 인성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건 인성교육에서, 왜냐면은 도덕교과 자체가 뭔가요? 도덕교과 자체가 인성지도가 도덕교과의 그런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창의력을 우리가 더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도덕교과에서는 인성요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직, 자주, 성실, 결제,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준법, 정의, 배려, 생명, 존중.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의 덕목들입니다. 이런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도덕교과의 핵심적인 그런 인성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도덕적 지식을 이해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감정, 태도, 이런 도덕적 죄책감, 양심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도덕 교육에서는 그런 인지적인 것,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고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실천하고 그걸 실천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이런 도덕 교과에서 가르치는 교과 그런 내용들이죠. 거기에다 무엇을 더 보태서 창의력을 보태서 창의인성교육, 도덕과의 창의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에서도 그런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할지 인성지도가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체육과에서도 체육에서 어떤 경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경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창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야구 선수가 피처가 볼을 던질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는 상당히 그런 창의성이 많이 기술적인 것이요. 기술적인 그런 창의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피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 그런 것이 이런 체육교과에서 필요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케이팅을 한다 할 경우에 스케이팅이랄지 체조랄지 하는 것은 심미적인 것, 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발휘해서 그런 자기 프로그램을 짤 때 김연아가 아주 멋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면은 그런 그 독창성 이런 것도 그런 심미적인 창의력과 관련된 그런 창의성이고요. 앞에서 수렴적인 확산적인 사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어떤 자주적인 개인이 어떤 운동선수가 이런 수렴적 확산적 사고를 도입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창의력을 발전을 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체육적 창의력의 그런 특성이고요. 이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뒤로 넘지를 않고 앞으로 넘었는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딱 한지 뒤로 넘어보니까 잘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다 이렇게 뒤로 넘게 됐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런 창의적인 체육계에서의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육과 관련된, 체육교과와 관련된 그런 인성 특성 및 요소를 좀 살펴보자. 자, 체육교과에서는 그런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단체 게임이 있죠? 야구랄지, 배구랄지, 뭐 축구랄지 할 때, 이런 협동심이 아주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는 골키퍼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드는 포드 역할. 그 다음에, 미들필드는 미들필드의 역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농구선수도 모든 농구선수가 다 슛을 하지만은 그 슛을 하는 그런 앞에 슛을 전담하는 그런 선수들이 배치가 되죠. 이와 같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잘할수 있는 그 책임감 같은 것들이 체육인성에서 강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에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죠. 어떤 규정을 잘 지킨다거나 어떤 판정을 하면은 거기에 항의 않고 따른다거나 하는 그 스포츠맨십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자기가 이렇게 운동을 할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권투를 하는데 어디를 때리면 안 되는데 거기를 때렸다랄지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심판이 모르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 이제 양심적인 그런 반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아이 상대방이 나한테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떨 것인가, 그걸 당한 상대방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도덕심이죠. 이것도 체육과 관련된 인성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데 음악 교과에서의 그런 창의성. 음악에서의 창의성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왜냐면 미술은 다양한 그 창의적인 그림을 기르는 것이고요. 음악도 사실은 어떤 연주가가 무슨 연주를 한다 할 때, 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럴 때, 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게 사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의 의미를 생각해서 가사와 그 작곡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표현하는 걸 그걸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석을 잘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잘 연주하는 사람인데 그게 창의적인 그런 활동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새로운,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창의적인 것이고, 또 편곡으로죠. 편곡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창의적인 겁니다. 연주를 한다거나 편곡을 한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하는 게 전부 다 음악적인 그런 창의성이죠. 그래, 어떤 연주하거나 할 때 자기 주관적인 평가에서, 또 연주할 때 개인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가르치는데 음악 수업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미술 수업도 그렇고요. 음악 수업도. 그러니까 창의성을 잘 가르치기 좋은 것이 음악 미술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어떤 글을 작성하라, 창작을 하라고 하는 거. 그런 창작 활동을 하게 하고, 음악 미술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체는 게, 그 다음에 국어 교육 같은 데서. 사실은 과학이나 수학에서의 그런 창의적인 활동 지도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나 이런 미술 교과에서 창의력 지도는 상당히 쉽고 열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리코더를 부는데, 리코더가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쉽게 불 수 있고, 음악을 자기가 음악에 대해서 음계도 알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그런 감정도 생기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가 돼서, 영국에 그때 봤더니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리코더를 다 불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음악 교육의 창의력 교육을 시켰을 때 창의력이 얼마나 길러졌는가 하는 것을, 음악적 활동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 그런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확장성, 유연성, 독창성, 그 다음에 구문, 이런 것들로 해서 음악적인 그런 창의성을 갖다가 자기가 측정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어떤 창의력을 지도할 때에 창의력이 지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학생이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웹스터의 측정 요소가 그런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과에 사용되는 주요 교수법으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코다이 교수법이라고 해서 음악의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은 기초교육을 시키는데, 이미 위대한 그런 작곡가들이 음악 작품들을 갖다가 바르게 이어고 연주시키는 것 중심으로 교수법을, 그런 교수법을 코다이 교수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르프슐레, 오르프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을 실제 해보도록, 그러니까 피아노를 친다거나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쉬운 건 리코더를 불게 하는 겁니다. 하모니카를 분다거나, 그런 간단한 악기를 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이런 음악적인 창의성을 기른다는 걸 오르프 작품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MMCP라고 해서 맨하튼 뮤직 커리큘럼 프로그램, 그 약자인데, 이건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중시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만든다거나 음악 그걸 만든다거나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창의적인 활동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평가하는 그 프로그램이 MMCP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인 것을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술은 빠졌습니다만 사실은 미술 교과도 음악 교과와 비슷합니다. 아까 유치원 그런 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어떤 손으로 물감을 묻혀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붓으로 벽에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활동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연주를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미술은 남 따라서 남 그린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하는 그런 활동은 별로가 없죠. 자기의 저 미술적 재능을 얻기 위해서 남의 그림을 한번 모방을 해보거나 한 것이지, 남의 그림을 모방하는 것이 미술 활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구나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있는데 남과 같이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뭐 사진을 찍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 사진이 아니고 어떤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는,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자연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린다고 그러면 그건 창의적인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악 못지않게 미술에서도 그런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